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드디어 세계사예요. 아, 그냥 비율은 그냥 늘려서 가도록 할게요. 좀 스크롤이 좀 귀찮아서 그렇거든요, 제가. 자, 가 문명에 대한 설명.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역은 수메르 문명이고요. 정답은 3번. 지구라트 축조. 지구라트 축조이고요. 그뭐 하라파. 모헨조다로. 여기는 인도죠. 인더스강. 그리고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죠? 이거는 수메르 문명. 쐐기 문자. 자, 이제 가에 들어가네요. 지식의 향연. 주제가 있는 책일게. 좀 너무 제목이 너무 식상하다. 도서 목록에서 한 권을 골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세요. 칸초니에레, 데카메론, 군주론, 우신예찬, 유토피아. 군주론? 군주론은 읽어봤다. 이 다섯 권책 중에 제가 군주론을 읽어봤어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문제부터 이런 게 나오네. 계몽사상가. 계몽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군주론이. 군주론은 이거는 계몽은 아니죠. 그렇구요. 그렇고, 군주론. 그렇고, 기사문학으로 하기에는 좀, 기사문학도 아니야, 이거는. 깐초? 산초? 그것도 아니고. 산초는 그것도 있죠. 돈키호테. 스토아 철학자 이 시대 아니고. 카를루스 대제 궁정학교, 이거는 그 시대도 아니고. 르네상스 시대 정도 같으죠. 군주로는. 좀 어려운 책이에요. 군주로는. 좀 참고로. 근데 고3 때 한번 읽어보고 나서. 근데 지금 여기도 그 군주론 책이 있는데 기억 안 나요. 자, 반란에 대한 설명. 그 법가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워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 황제가 사망한 이후에도 법은 엄격하게 적용됐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징집된 농민들의 변방 추기를 위해 그 목적지를 향할 때큰 비를 맞나 정해진 날짜에 도착할 수 없게 됐다. 법에 의하면 늦게 도착해도 살수 없고 달아나도 살수 없었다. 결국 이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장초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이르렀다. 진승하고 오광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정답은 2번. 진승과 오광의 수도였죠? 자,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원래 여기는 힌두교 사원이었다. 인도 서사시에 나오는 장면을 새긴 부조들이 많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불교 사원으로 사용돼서 불교 문화의 요소도 간직을 하고 있다. 라고 하고요. 원래 힌두교 사원이었다. 그 불교로 바뀌었다. 중간에 바뀐 거죠. 그래서 크메르족이 세웠다고 해요. 여기는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크게 뭐 다르진 않을게요.
저도 이쪽은 그렇게 많이 아는 쪽이 아니어가지고. 자, 5번 문제. 시리아 총독과의 대치 상황. 칼리프 알리의 동맹 세력은 모리아처럼 흩어졌다. 칼리프의 정치적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알리는 쿠파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 정통 칼리프 시대 때네 번째 칼리프가 죽은 거죠. 그리고 무아위아가 칼리프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후 그의 일족이 칼리프직을 세습하기 시작했다. 무함마드 사후에 시작된 칼리프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투르크족. 투르크족 때는 군주의 이름을 술탄이라고 했어요. 술탄과 아니고요. 자, 5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 이 가시대, 칼리프 시대 때는 사산왕조 페르시아하고 이집트가 망해요. 그렇고요. 근데 이슬람 군대가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패배한 게 바로 이 다음 그 옴미야드 왕그 무아위야가 칼리프 자리를 차지한 그 옴미야드 왕조 시대. 옴미야드 왕조가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패하고 그 이후에 이제 후 옴미야드 왕조로 바뀌어요. 그렇고요. 6번. 이 정권에서 있었던 사실. 6번. 이 정권은 대지마를 건설해서 서양과의 접촉을 통제했다. 페리의 흑선이 내향한 이해로 열광과의 교육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실책을 범하고 이를 은폐함으로써 외국 정부뿐만 아니라 자국 시민까지 기만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현 정국을 헤쳐나갈 의지나 여력조차 없으니 영국에게 이로운 점이 없다. 개항장에서 발행된 영국 신문 논설인데요. 교토의 천황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 정치 자극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번 문제. 정답 2번이고요. 현이 설치되고 지사가 임명되기 시작한 거. 뭐 일본 얘기는 제가 뭐 길게 안 하겠어요. 자, 7번. 가 도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전해주시오. 그들의 명령을 이행하고 이곳에 누워 있다고. 자, 이 구절은 페르시아의 대군에 맞서 테르모필리에서 싸운 가 병사들의 장렬한 죽음을 증언한다. 가. This is 스파르타죠? 이거 테르모필리에 나오면 100% 이거는 영화 300의 기본 배경이에요. 영화 301탄. 300제국의 부활도 있어요, 2탄은. 그래서 이 병사들의 용맹함은 독특한 교육제도와 단체생활에서 비롯됐다. 남자들은 아고개에서 유년시절부터 군사훈련을 받았고 15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공동식사하는 피리티온에 속했다. 15명 정도면 분대죠. 이거 아테네 아니고 스파르타예요. 300제국의 부활이 아테네가 배경이에요.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여성들도 달리기와 창던지기 등으로 강인함을 길렀고 남자들과 함께 운동 경기와 종교 행사에 참여했다. 스파르타의 여자들은 왜한줄 아세요? 스파르타의 여자들은 전사들을 낳아야 돼요. 전사들을 낳기 위해서 달리기를 해요. 창 던지기를 해요. 체력 단련을 해요. 자연분만이라는 거죠. 응? 출산드라요. 자연 분만 모유 수유 뭐 자연분만 모유 수유. 그래서 스파르타는 진짜 자연분만을 통해서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아닌지를 그 아기들이요 검사를 해요. 그뭐 높은 데서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아남으면 키워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동맹 주대죠. 정답 4번이죠. 아, 8번 밑에 있구나. 8번이 밑에 있네요. 자, 요 황제에 대한 설명. 자, 러시아가 중국으로 세력을 확대하자 네르친스크로 사진을 보내서 조약을 체결했다. 청나라 성조 강희 황제예요. 강희제. 화친 관계를 유지하게 됐고요.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이 시대가 청나라가 제일 전성기를 이뤘던 시대예요. 자, 8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 강희제 시대 때 청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한 시점은 3번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부터예요. 이 3번이라고 한 거는 그 오삼계라는 장군이 있어요. 명나라가 멸망하고 대만이 멸망한 이후에요. 그 대만까지 정복한 이후 청나라가 그 이제 공을 세웠던 장군들이 좀 약간 기가 좀 세져요. 그래서 일어난 게 3번의 난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렇고요. 9번. 가나 황제에 대한 설명. 가 황제 제위 당시 확보된 영역. 나 황제 제위 당시 확보된 영역. 자, 서북 쪽에는 사파비 왕조. 사파비 왕조는요, 페르시아 역사의 세 번째 왕조예요. 페르시아 역사의 첫 번째 왕조는 아케메네스 왕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르시스 있죠? 크세르크세스. 그 그리스하고 전쟁했던 그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고, 그 아케메네스 왕조가 알렉산더한테 망해요. 알렉산더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조가 사산 왕조예요. 사산 왕조는 이슬람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조가 바로 저 사파비 왕조고, 네 번째 왕조가 카자르 왕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 시대로 넘어가요.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렇구요. 그리고 9번. 그래서 9번은 인도의 무굴 제국이라고, 인도가 그 영국의 그 직할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있었던 제국이에요. 인도의 자체적 마지막 제국. 지금은 인도 연방이죠. 인도 연방,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그리고 스리랑카 등으로 나뉘어 있죠. 그런데 이 무굴 제국, 이 무굴 제국이 원래 그 무굴 제국을 세웠던 그 뭐냐 그 무굴 제국의 첫 번째 그 황제가요, 그 원래는 그 조상이요, 그 티무르하고 징기스칸의 피가 섞여 있는 후예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사마르칸트 쪽에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 티무르의 자손이니까. 그랬고요. 그래서 근데 티무르 쪽에 그 원래 나라를 세우고 싶었는데 거기를 실패하고, 그 오히려 이제 무굴 제국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 그 나시대 지지야를 부활시켰다. 지지야 인두세예요. 왜냐면 그 무굴 제국은요, 어떻게 보면 그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인데 그 악바르 시대 때 인두세 지지야를 폐지를 해요.
그 원래 그 힌두교 신자들한테 인두세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우랑제브가 지지아를 부활을 시키게 돼요. 인두세, 사람 머릿수대로 세금 내는 거, 인구수대로.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이 애를 많이 낳으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우랑제브 황제 그 직전의 황제가 그 샤자한이라고 왕이 있는데 그 샤자한이 그 뭐냐 왕비 그 황후가 아기를 낳다가 이제 죽어요. 황후가 출산하다가 죽어가지고 그 무덤을 만들어요. 타지마할이라고. 그래서 그 원래는 자기의 무덤을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좀 아우랑제브가 그거를 반대를 해가지고 그냥 샤자한을 그 타지마할에 같이 묻어버려요. 그렇고요. 10번 사마염이 세웠던 서진이 내분으로 혼란에 빠지고 5호 중에 하나인 선비족이 세운 이 왕조 화북 지역을 통일하고 새로운 토지 분배 제도를 마련했다. 화북 지역을 통일했다면 북이죠. 그 선비족들이 좀 나라를 좀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전현, 후현, 그리고 남현, 북현. 그러니까 5호 16국 시대가요. 한 번에 16개의 국가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화북 지역이 한때 전진에 의해서 통일이 됐다가 그게 다시 분열이 돼요. 그렇고요. 그래서 총 16개의 국가가 되는 그 10번. 10번의 정답은 그래서 북이 1번. 윈강 석굴 만들고 그리고 하나 정책. 척발씨가 원래 왕가의 성이었는데 선비족식 이름에서 그 뭐냐 이제 원씨 약간 그 중국식 성을 이제 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식 이름을 따게 돼가지고 그렇게 바꾸고 만한 병용제 이거는 청나라고요. 북면관 남면관 이것도 유목민족의 정책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1번에 와, 이거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네요. 보름스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기까지 반세기. 그 이때 하인리히 4세가 독일 황제예요. 독일이 그때는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는데 신성로마가 그때는 제일 강했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토스카나 지역 성주 마틸데한테 그 교황 만나게 해주세요. 당시 교황은 그레고리오 7세. 그레고리오 교황 7세. 근데 이때는 그래서 겨우겨우 만나가지고 그 파문은 취소가 돼요. 파문은 취소가 되는데 하인리히 4세가 이제 돌아와서 제후들의 그 충성심을 강화를 시켜놔요. 그전까지 원래 그 제후들의 편을 그 제후들이 자기들 편을 안 들었었거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인리 사세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루돌프를 새로운 황제로 세우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레고리오 7세 교황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7세가 다시 하인리를 파문을 하겠다 했는데, 그 가톨릭에서 파문을 당하면요, 성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때는 하인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꽤 많았어요. 이때는 제후들이 이탈리아 북부 그리고 독일 본토. 그래서 하인리 황제를 지지하는 제후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그레고리오 7세를 추방하기로 결의를 하고 새로운 교황을 자기들 편인 추기경을 뽑아놔요. 자기들 편인 추기경을 섭외를 해놓고 일단은 루돌프 황제를 세우려는 그 제후들을 일거에 격파를 시켜버리고 로마로 진군해서 그레고리오 7세를 추방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 편의 그 추기경 한 명을 교황으로 뽑아버리죠. 콘클라베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 신성로마 제국하고 로마 교황청이 보름스 협약을 해가지고 이때 타협을 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교황의 권력이 세지기는 하는데 독일은 예외로 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그레고리오 7세가 영국의 정보광 윌리엄 1세의 국왕 등극을 인정해줘요. 그런 일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11번, 정답은 5번. 그 바로 직후 시대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자, 12번 갈게요. 망원경을 개량하고 지동설을 입증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그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는 갈릴레오! 그 사람이고. 사 우상의 비율을 들어서 실험과 관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귀납법을 통해 경험을 아예 철학은 패스해. 그래서 12번 정답은 4번 신기관 노붐 오르가눔. 뭐야 이거. 오르가즘은 알겠는데 오르가눔은 뭐예요? 오르가즘은 알겠는데 나도 이건 모르는 책인데. 어쨌든 정답은 4번이래요. 이건 좀 어렵다 세계사는. 자, 13번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 한인 신사 출신 가가 기계 제조는 자강의 근본이라는 확신. 금릉 기계국을 건립했다. 자, 13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금릉 기계국 신식 무기. 이때 양무운동이죠. 양무운동인데 청일전쟁에서 패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14번. 카리브해 섬에서 독립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행사장을 방문한 에드워드 코베시의 눈에 이곳은 환희의 현장으로 비쳤다. 흑인 노예들의 피와 땀이 새로운 조국의 탄생을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위 절반은 푸른색, 아래 절반은 붉은색의 깃발을 휘발리며 축제를 벌였다고 한다.
이 깃발이 카리브해에서 처음 탄생한 독립국의 강렬한 상징물이었다. 카리브해 섬. 쿠바죠? 프랑스 혁명의 자극을 받아서 수립된 나라죠. 그래서 스페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다기보다는 여기가 스페인이었나? 어쨌든 아 쿠바 스페인이었구나. 쿠바가 예전에 스페인 식민지긴 했구나. 15번 그 가국왕에 대한 설명. 네덜란드에 있는 윌리엄 공에게 지금 잉글랜드인들은 종교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왕의 행태에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열의 아홉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공께서 잉글랜드에 상륙하시면 틀림없이 대부분의 귀족과 젠틀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네덜란드 윌리엄 공하고 그 부인을 공동 왕으로 추대를 하죠. 그래서 그 제임스 2세를 그 추방을 시켜요. 제임스 2세가 이제 도망을 가죠. 명예혁명이에요, 15번은. 그래서 가톨릭 정책을 펼치면서 비국교도를 등용을 했죠. 15번은. 그래서 정답 1번. 제임스 2세예요. 16번. 러시아의 볼셰비키, 독일 제국과 동맹국들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불리한 강화 조건을 감수해야 했지만 전쟁에서는 벗어났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불리한 강화 조건이 뭐였냐면요. 그 전쟁 이전에 갖고 있다가 빼앗긴 땅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였어요. 이것 때문에 그 독일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휴전을 체결을 할 때, 이때 그 뭐냐, 독일하고 러시아 사이에 비어있던 땅들은 전부 독립을 하게 돼요. 이때 폴란드가 독립, 이때 독립해요. 폴란드 이때 독립해요. 그리고 이탈리아 파시스트가 로마 진군을 단행했다. 파시스트 당 지도자 무솔리니가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의 지명을 받아들여 총리에 취임했다. 말이 지명이지? 협박했겠죠. 근데 무솔리니나 히틀러나 연설을 굉장히 잘해. 16번, 정답은 1번. 국제연맹이 창설이 되죠. 이 사이에. 히틀러 총리는요, 이탈리아 그 무솔리니 조금 그거보다 뒤에요. 켈로그 불량조야? 그건 모르겠고. 켈로그? 켈로그는 시리얼 아닌가요? 농담이고요. 17번. 유럽 열강 중 하나인 이 나라의 국왕 레오폴트 2세가 아프리카인들에게 향한 가혹한 착취를 풍자한 것이다. 고무 상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살을 자행했다. 17번 정답은 5번이고요. 그래서 프랑스 등과 함께 그 콩고강 일대를 분할 지배를 했죠. 18번. 이 계획의 목적. 미국 국무부 장관이고요. 그 약간 그 마셜 플랜인가? 1번 트루먼 독트린. 정답 1 이거죠. 미국 정부가 제공할 원조. 유럽 경제가 이제 그 재건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많이 도와주게 되죠. 그렇구요. 19번.
입법이 이루어진 시기. 입법이 이루어진 시기. 나무를 막 베고 있죠. 헌법의 언덕. 결국 선거구를 조정을 했어요. 상공업자를 비롯한 중간계급 그 선거권을 부여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루이 필리프가 즉위한 뒤 인민헌장이 발표되고, 그래서 신흥상공업자를 비롯한 중간계급의 선거권을 안 줬었거든요. 루이 필리프는. 프랑스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20번. 티토 사망 이후에 연방의 결속이 약화가 됐다.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탈퇴하면서 연방은 해체의 길을 걷게 됐다. 자, 이거 20번 유고슬라비아죠? 유고슬라비아의 역사 제가 했었죠. 이번 러시아 월드컵 때.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있었고, 그 크로아티아하고 슬로베니아는 그 온전하게 독립국가로 그 독립을 하면서 월드컵에도 그래도 나와왔던 나라죠. 그 세르비아가 원래 유고슬라비아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20번 정답은 3번. 유고슬라비아. 굉장히 비극의 역사였죠. 동유럽에서. 동유럽의 화약고였죠. 발칸반도. 자, 그래서 이제 수능 역사 3종 이 문제들을 한 번씩 그냥 다 훑어봤어요. 다 훑어봤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한국사는 쉬웠어요. 한국사는 쉬웠고, 한국사는 아무래도 이과생들도 보는 문제다 보니까 좀 쉽게 맞춘 것 같고, 그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는 엔간에서는, 그러니까 엔간한 실력으로는 만점 받기는 힘든 약간 그런 수준의 문제가 좀몇개 있었어요. 만점을 막으려는 문제가 좀몇 개가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좀 단번에 보기에는 약간 좀 힘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그랬다고 해요. 그렇구요. 그러면 저는 오늘 딱 평가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는 걸로 할게요.